되면 연락 주세요. 어, 왔어. 희주 왔어. 아직 안 왔어. 잠깐만 앉아있어요. 커피 한잔 줄게. 저기 됐어. 혹시 희주 오면 연락 좀 줘. 예, 형님. 지금 어디냐? 아, 저 사무실이에요. 일이 좀 밀려서요. 아, 그래? 그럼 일해. 아, 형님, 왜 그러세요?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? 아, 뭐 집에 별일은 없고. 저 사무실이면 말이야. 그 지환이 오피스텔에 한번 가봐라. 잘 들어왔는지 어쩐지 걱정이 된다. 전화도 안 받고. 이제 형님. 당분간 지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어떨까요? 그게 아니라 희주가 없어져야 된다. 예? 없어져요? 아 그래. 지환이하고 싸우고 없어져버렸단다. 아 지금 지환이 속이 속이겠냐? 응? 희주 잘못되면 평생 우리 지환이를 괴롭힐 텐데. 내가 가봐야 뭐 저 위로는 안 되고 화만 돋을 테니까. 알겠어요. 제가 오피스텔로 가볼게요. 어, 그래. 어. 오늘은 경찰에게 대해서 개괄적으로 대응하라. 내가 어쩌다 이런 일에 말려 들었는 모르겠네. 효진한테 뭐라고 설명하지? 어, 나 때문에 희주 언니가 오해를 해서 사라져버린 걸 알면 효진이가 얼마나 날 원망할까. 특히 2011년도 8월 4일부터는 사주에서 광명을 찾는 길. 어, 효진아. 지금 집에 있는 거지? 내가 잠깐 가도 돼? 어, 너한테 할 말이 좀 있어서. 뭐? 오피스를 왜 갔는데? 지환 오빠하고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. 오빠도 지금 우리 언니 찾아 돌아다니나 봐. 무슨 얘긴데? 괜찮으면 이쪽으로 올래? 나도 거기 못 간다. 가기 싫다. 그럼 내일 만나자. 어? 어, 그래. 너가 뭐 겁을 먹고 이러노? 무슨 죄 짓나? 일일이다. 아저씨. 네가 왜 여기 있어? 우리 언니가 없어졌어요. 우리 언니가 없어졌다고요. 들었어. 유감이다. 겨우 그게 다예요? 언제 없어졌는데? 어젯밤에 여기서 나간 이후로요. 지환이가 입장이 난처하게 됐구나.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게 맞네요. 아저씨는 지환 오빠 걱정만 하고. 됐거든요.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고? 아니면 내가 여기 이러고 있겠어요? 나한테 골래면 기분이 좀 나아져? 그럼 어디 한번 내봐. 오늘만 봐줄게. 폭도 후하시네요. 여보, 우리 희주 웃고 있어요. 지환이도. 애들이 행복해 보여요. 우리 사랑한 게 맞나 봐요.
도대체 걔 또 오빠는 왜 이런 아이들을 갈라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? 왜요? 아이고, 야, 애비야. 내가 이제 드디어 혜준이 짝을 찾은 것 같다. 네. 한 여사 집에서 저녁 먹고 가는 길인데. 오셨어요, 어머니? 야, 나 저기 오늘 저녁 잘 대접받고 왔으니까 신경 쓸 거 없다. 아휴, 아가씨가 다정하고 그냥 상냥하기가 봄바람 같고 아주 보드랍기가 그냥 비단결 같더라. 내 마음에 아주 쏙 들었어. 여자가 그렇게 나긋나긋한 데가 있어야지. 키만 삐쭉 커서 그건 뭐하냐. 내가 드디어 막내 며느리를 보려는가 보다. 에휴. 희주야. 해야 할지 어떤 말 받아들일지. 희주야, 어딨니? 어딜 가야 널 찾을 수 있니? 이건 꿈인 거야. 모두 거짓말이 캐쳐. 어떻게 그럴 수 있어. 믿을 수 없어.